본다고? 여기가 동쪽에 있는 건물이에요. 문? 나 소름 돋았어. 나도 저때 얘기하거든. 한 6살, 8살 사이라고. 동쪽. 나는 가야 해. 동쪽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 아, 이거. 나는 저승을 동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니까 이게. 얘 말고 여기 안에 또 무언가 있어. 동쪽으로 가고 싶은 거지. 이제 여기서 그게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동쪽이라는 고스트부 단어가 나오잖아. 동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승길을 향하는 방향이 그 동쪽일 수도 있는데, 저 위치를 이제 시원형이 저기 너감이 하는 현장에서 동서남북이면요, 동쪽에 하나의 또 흉가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이게 지금 도망가라 있죠? 똑같이 나왔어요. 저는 그니까 도망가라고 저한테 피하라고. 그니까 고튜브에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시원형이 들어가신 곳 있죠? 저한테 도망가라고 그 해준 귀신이 있어요. 도망가. 여기 다 터졌어. 지금 시원형이 들어간 입구 오른쪽에 피 범벅인 여자 귀신이 하나 있어요. 요즘 도화지면 바로 근처에 언제 무너질지 궁금하네, 그죠? 2층 건물은 맞는데 저기 입구가 막혔습니다. 맞아. 저때 진짜 다 무너져 있어갖고 되게 힘들었어. 할머니 느낌이 좀 많이 나고, 근데 이 정도 저택에서 살 정도면 가난하신 분들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진짜 뭐죠 시원이요? 저길 지금 들어가기만 했는데 할머니 느낌을 난다? 그거 어떻게 알아? 아! 뭐야! 귀신보다 더 무서워. 아니 어떻게 할머니 느낌인 거 알아? 저기 할머니 있어요. 저기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가 주예요, 주. 저기 장소는 할머니가 주야. 아, 근데 이게 좀 신기하다. 저기가 약간 옛날에 식당처럼 운영됐던 곳이거든요. 막 빌어주고 위에 굿당도 있고 그 기도터도 있고.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많이 빌어주고 음식도 이제 죽기 전에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옛날에는 그런 걸 많이 했나 봐요. 고티브에 그런 게 많이 나왔구나. 오래된 지 30년, 20년, 20년 정도 됐네.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대답하는 누구야 또? 아마 이 대답하는 영가가 그 들어오니 입구에 있는 여자일 거예요. 계속 나를 걱정해줬어. 여기 들어와서. 계속 걱정하는 말만 했거든. 위험하다, 도망가라. 위험해. 진짜. 투옥되었습니다. 투옥되었습니다. 잠깐만. 와, 신기하다. 저기 갇혀있는. 복사하고 좀 그럴 것 같아서 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오, 진짜. 내가 말했잖아요. 나, 그 입구에 있다니까요? 거기 입구에 있어요. 거기 여자애가 쳐다본다고. 형 걱정하는 거예요. 아, 형이 그. 아, 그, 거기 있어. 아, 씨. 놀래라. 걔부터 언띠. 와. 아, 씨. 세상에, 이거, 너무 무섭다. 그 투옥된 그 분들을 저 다락방, 와, 아니, 저기 시원이 형이랑요. 아, 내 심장아. 심장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우와. 이제 밖에 할아버지 세 분이 계세요. 이 터를 지켜주시는 할아버지 세 분이 있고, 저 안에 있던 할머니는 저도 만나지를 못했어요. 원체 돌아다니시고 모습이 안 보여가지고 나도 만나기가 힘들었어. 저 안까지 들어가는데. 저 만지면 꼬마가 만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저는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일본어로? 지옥도 못해? 야메테 쿠다사이요. 야메테? 나니? 스고이데스네. 무아리다. 안마하던데. 누가 지금 여기서 공 만지는 거 영어로 뭐야? 대지벌? 시원 형도 저희가 어디지? 저희가 거실 위인가? 혹시 못 끼셨어요? 아 저기 위에. 아 근데 천장으로 다닌 데가 있긴 있었어. 내 영상에도 얘기했는데 근데 계속 보이진 않았거든? 아 근데 저기서 어떻게 혼자 저렇게 하지? 근데 저기는 진짜 계속해서 나를 걱정해주긴 했거든. 저 귀신들이. 근데 저기도 숨어있던 장소예요. 다친 사람들을 숨겨준 것 같아 이 집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다친 사람들을 저기서 숨겨주고 치료해줬던 것 같아. 어 다락방에 둘이 있어. 아니 되게 신기하다. 그 다락방에 하나가 누워있고, 그니까 둘 다 한 10대 20대 사이의 남자인데 한 명은 누워있고 한 명은 그 옆을 지키고 있어요. 여기 안으로 들어오라고? 어 누워 저기 안에 가면. 어 신기하다. 여기 안에? 오 진짜 잡혔네? 이게 다락방에 되게 소름돋아. 오 스노우 뜬대요. 사라졌어. 아 진짜 야 다락방 여기잖아. 그래 이게 다락방에 둘이 진짜 무서워. 아, 무서운 게 아니라 아 뭐라 설명이 안 돼. 되게 소름돋아. 아니 생각해봐 형아들. 내가 못 갈 것 같아 여기가. 나는 유령인가? 그럼 유령이지 사람이니? 내가 못 갈 것 같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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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꼬 응? 맞아 못 가. 정확해. 저기 쪽에서 내가 다락방을 보고 사연이 풀려요. 저기네 저기 형아들. 거기에서 잡힌 애가 계속 여기 다락방 쪽 왔다 갔다 하네. 맞아 맞아. 이게 사연이 입구랑 다락방의 둘이 포인트거든. 근데 이게 난 진짜 시현이 형이 너무 대단했던 게 이걸 찾아낸 게 너무 신기해.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지. 근데 괜히 갔다가 뗄 것 같은 기분은 뭐지? 이때 제가 헌팅할 때 당시에도 다락방을 어떻게든 가려고 그랬어. 어떻게든. 왜냐면 내가 저길 가야 사연이 풀려. 무속인으로서. 어딨어? 어딨노? 야 그 앞에 불렀으면 대답. 누워있어. 사람을 잡는 애들인가봐. 저와 이야기 이야기하자고? 아, 이 새끼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아. 이 새끼 악마야. 똑같아. 나 저기 나중에 포인트 잡고 들어가갖고. 좋아요. 저한테 얼굴 보여줄 수 있어요? 얼굴 잔다. 당신 증명해 줄 수 있어요? 아 이제 진짜 위험해요 저기. 야 잠깐만 타이머. 야 잠깐만. 야 진짜 야 타이머 그러지 마. 하지 마.
장롱 쪽에 놓은 건가? 야, 우리 지금 왜 그래? 하지마. 진짜 하지마. 잠깐. 좋아요. 좋아. 잠깐만. 야, 겨우 성가시. 내가 지금 성가시다고 지금 날 죽이려고 그런 거야? 어? 저 이왕 이렇게 된 거, 어? 저 좀 잘. 어, 또 둘. 야,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다 잠기지? 신기하다. 아, 이씨발, 잠깐만. 아, 이게 무슨 이게 차인별인 줄 알아? 올 때마다 들리는데. 아, 근데 이게 그건 있나 보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시원 형한테 이끌려오는데 시원 형은 매번 이걸 이기나 봐. 귀신들과 끝까지 헌팅하면서 이기는 것 같아. 뭐라 그래야 되지? 장롱이 맞구나. 저 꼬마 장롱에 설치하셨네. 맞아, 저 꼬마의 하나 그 장롱 안에 숨어있거든. 너 내가 꽈비로 보이니? 어? 도망가라면 도망가게? 야, 너 사람 너무 단단히 잘 봤어. 퇴근 시간 알려주네. 좋아요. 자, 당신 이름이 뭐예요? 이름만 좀 들어봅시다. 보통. 내가 어떻게 죽었니? 그걸 나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이게 이제 계속 내쫓는 이유가 보이질 않아. 이 제 미래를 보셨나요 혹시? 여기 있는 귀신들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을 지켜주려고 나가라고 계속 신호를 하는 거야. 아가씨 괜찮으세요? 계속해서 나가라고 신호를 주는 거예요. 위험하다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그때를 떠올리는 거야. 그 전쟁 당시나 그 아팠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오면 내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노우가 찍힌 자리가 회색 군복이 있던 귀신이 앉아있던 곳이에요. 저기 자리가. NO! 그러니까 이제 귀신들이 안 나가니까 막 하나 보다. 여기가 뭐 정상적인 그건 아닌 것 같아. 일단 여기 있는 거 보니까 이 집 주인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와, 저 주인 찾기는 힘들어 저 집은. 나를 찾아. 아, 찾지. 아, 말 되게 잘한다. 나랑 장난하는 거구나. 그리고 지금 시현 형이 방금 비쳤던 그 뒷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꼬마애들 둘이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내가 갔을 때도 꼬마애들이 계속 왔다 갔다 장난거렸어. 어린애가 장난치는 게 심하네. 와, 똑같은 말 한다. 어, 정말 어린아이예요 형. 어린아이예요. 어, 맞아. 이 형, 뭐죠? 역사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경험이랑 느낌을 아는 거지. 여기에 대한 뭐 팩트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찾기는 좀 힘들었고, 제가 볼 때는 여기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한 그게 나온 게 아니라, 돌아가신 분들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전 아니면 그 할머니 역사 오래된 물건들이. 나는 오고 있다. 지금 시간이 몇인데 3시 20분인데 지금 오시면 안 되죠. 들어가세요. 네. 오늘도 딱 이런 헌팅을 해봤는데 해서 좀. 아, 보냈구나. 오시는 귀신들을. 와, 이게 진짜, 아, 대단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시현이 형이 오랜 세월 동안 귀신을 분석하고 뭐하고 이제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느낌을 진짜 잘 아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직성이 진짜 뛰어난 거지. 진짜 프로는 프로다. 진짜로.